예, 날라농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맨날 농약을 하겠다고, 저기, 작물보호협회에서, 이왕이면 작물보호제로 해주면 안 되느냐, 이렇게 나와가지고, 오늘부터는, 농약이라는 말보다는 작물보호제로 하겠습니다. 작물보호제. 예. 오늘, 제가 작물보호제 중에서 말씀드릴 말씀은, 여기 보면 작용기작이 1B입니다. 1B. 예. 스미치원인데요. 1B, 1A. 예. 1A도 있고, 1B가 있습니다. 예. 1A가 있고, 1B가 있는데, 그런 종류. 예. 1A나 1B 종류, 이런 종류가, 유기인계. 여기 보시면 나와 있나 모르겠습니다. 유기인계 또는, 카바메이트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있나요? 유기인계라고 여기 적어졌나? 카바메이트계라고 적어졌나? 안 적어졌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은 1A 또는 1B.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유기유황살균제. 예.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거의 같은 계열인데요. 같은 쪽인데 왜 제가 그러냐면 왜 갖다 가냐면은 다른 거 몰라도, 여기는, 요거는 꼭 전착제를 쓰면 좋습니다. 전착제. 예, 전착제를 쓰면 좋은 약이고, 이 종류들은, 칼슘제랑 가면 안 됩니다. 칼슘제. 칼슘제 혼용은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마 이, 뭐냐면, 유기유황제 다이센엠은, 아이고. 다이센엠은 제가 다이센엠 종류는 절대 칼슘제를 타면 안 된다. 같이 혼용을 하면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1A나 1B도 칼슘제를 타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는 뭐를 해야 되냐면은 뭐하고 섞는 게 좋으냐? 그래야 이 농약이 아니고 이 작물보호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느냐? pH가 4 정도 되기 때문에 pH 4에서 가장 안정적인 효과를 나타나기 때문에 얘네들은 식초를 넣습니다. 식초. 예, 식초를 넣으십시오. 식초. 식초 500리터. 500리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0리터면은 약간 세 따까리에서 네 뚜껑 크기, 옆 뚜껑 크기로 세 개에서 네개 정도. 예. 적게 넣으신 분은 하나만 넣어도 됩니다만은 평균적으로 그렇게 넣으시고 20리터 통에 할 때는 식초를 반 뚜껑 정도. 예. 요 정도 하시면은 약효가 훨씬 증진됩니다. 예. 얘는, 알칼리성에 가면은 바로 약효가 떨어져 버립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 알칼리성 제제하고는 혼용을 하면 안 된다.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을 겁니다. 어디가 있나? 예, 여기 있네요. 특히 알칼리성 제제. 예. 알칼리성 제제하고, 열을 안짝으로 해버렸을 경우는, 약해도 발생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칼슘제는 되도록 혼용이 안 되고, 혼용하지 마십시오. 칼슘제는 작용기작이 1A나 B, 유기인계 또는 카바마이트계. 유기인계 또는 카바마이트계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있긴 있으면 글씨가 워낙에 적어갖고, 이걸 뭐,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아, 나 이거, 우리나라 농약들 너무 글씨가 작아가지고, 어떻게 찾아내기도 힘듭니다. 예. 근데,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용기작이 1A 또는 1B. 예. 그 다음에, 이게, 유기유황계. 요런 계통. 여기는 사용하실 때 식초를 넣으시면 되네요. 식초. 식초를 넣으시면은 효과가 훨씬 증진된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작용기작이 1A, 유기인계나 카바마이트계. 그 다음에 이것도 유기유황계이기 때문에 유기인계입니다. 예, 유기유황계이기 때문에 여기도 식초를 적게는 요 500ml, 500리터 약통의 뚜껑으로 하나, 많게는 세개 정도, 20리터 똥이면은 열로 한반 정도만 넣어가지고 반도 사실 안 넣어도 되는데 조금만 넣어도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면은 기존 벌레들이 훨씬 더잘 죽고 여기 있는 이 살균 효과도 훨씬 더 뛰어난다. 저번에도 얘기했죠. 얘는
살균제면서 살충 효과도 같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농약하실 때, 작물 보호제 하실 때 좋은 효과 내시려면은 요 계통은 꼭 식초를 넣어 가지고 하시면은 훨씬 효과가 더 증진된다. 오늘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